전길남 교수님의 그 강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1982년 인터넷 우리나라에 구축을 하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과기부 프로젝트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? F. 왜 그런 쓸데없는 거 해요? 컴퓨터나 열심히 만들지. 그러니까 2년짜리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었어요. 전도에 힘들었다라는 겁니다. 90년대 되니까 이거 모멘텀 픽업 시작했어요. 우리나라에서. 근데 유저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. 그래, 그거는 타이밍이 좋아하는 거죠. 근데 그렇지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거 가라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2000년대 되니까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뭐 놓치는 거 없는 거예요. 그런 타입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이유는 인터넷과 조금씩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 돼가고 있었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하프 센츄리 오브 인터넷 50년 나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50년 지나면 그거는 인프라스트럭처지. 그 다음에 트루도 커지자 그런 거는 잘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사이에 에코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리딩 그룹에 있고 싶은 거예요. 그런 것도 꼭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카이스트 굉장히 appreciate 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이런 거 해야 되면 똑같이 할 것 같대. 먼저 학생 굉장히 좋아요. 저도 미국서도 조금 강의도 했고 일본서도 강의도 했는데 여기 학생 괜찮아요. 지금까지 카이스트는 SCI 논문은 잘 압니다. 내내 머릿속에서 교수라는 거 SCI 논문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. 근데 그거는 퍼블리시 하는 방법으로 워낙 여기 교수 학생 머리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마스터. 그 다음에는 뭔데? 그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. 그거는 it's only the beginning. Facilitation, not the dictation. 카이스트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, 특히 대학원생, 다 잘합니다.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걸 도와줄게. 라는 Facilitate 하는 거죠. 니 못한다,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. 라는 거는 진짜 못하는 애한테는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카이스트 정도 수준, 대학원생 정도 수준에서는 How can I facilitate? How can we facilitate? 라는 개념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, 그런 식으로 저는 카이스트라는 거는 에터널 익스페리멘트. 굉장히 좋은 실험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appreciate 한다.